안녕하세요. 공대 남편입니다. 평소 인테리어를 꾸미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멀티탭 플러그에 대한 불만점이 있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일자 플러그는 물론이고 기역자 플러그라 해도 벽에 가구를 딱 붙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리뷰, 써보니 납작 플러그 멀티탭입니다. 써보니 납작 플러그 멀티탭은 특화된 제품의 내구성과 수많은 특허, 40여 년 동안 축적된 기술의 노하우까지 고려하여 만들어진 안전에 있어 디테일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기존 플러그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얇은 밀착력과 공간 확보에 유용한 제품으로 데스 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는 슬림 플러그 제품이죠. 납작 플러그는 일반 플러그와 비교했을 때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에게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주로 구조적 특성과 설계 과정에서 비롯되며 사용자의 안전, 공간 활용도, 휴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납작 플러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벽면과 가구 사이의 공간 활용도를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일반 플러그는 벽면에서 일정 거리를 차지해 가구나 기타 장비를 벽에 밀착시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 납작 플러그는 매우 얇은 형태로 설계되어 가구를 벽에 가깝게 배치할 수 있게 해 특히 좁은 공간에서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써보니 납작 플러그 멀티탭은 뛰어난 소재와 견고한 만듦새로 뛰어난 사용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깔끔하고 깨끗한 디자인으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며 놓치기 쉬운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 제품이죠. 또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된 작은 부품 하나부터 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황동 단자까지 안전을 위해서라면 제조 원가를 낮추려고 절대 타협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단극 차단 스위치가 아닌 양극 차단 스위치를 적용해 전류가 새지 않도록 만들어 대기 전력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전기세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아주 좋았습니다. 써보니 납작 플러그는 디자인이 납작하고 벽에 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어 실수로 플러그를 건드려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위험을 줄여줍니다. 일반 플러그에 비해 튀어나온 부분이 적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의 위험도 감소시키죠. 또한 납작한 디자인 덕분에 플러그와 콘센트 사이의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어들어 전기 접촉 불량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V0 등급의 난연 소재를 사용해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으며 최대 허용 용량도 4000W까지 사용하도록 굵은 전선 사용과 국내 생산이라는 점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죠. 납작 플러그는 구조적 특성과 혁신적인 설계로 인해 일반 플러그보다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공간 활용성의 향상, 안전성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사용 경험의 향상을 제공하며 현대 생활에서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작 플러그는 집안, 사무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일반 플러그를 대체하여 점점 더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을 최적화하려는 추세와 모바일 기기 사용의 증가는 납작 플러그의 수요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안 인테리어에서 정말 중요한 사용자의 안전, 공간 활용도 등 다양한 부분에 모두 신경 쓴 잘 만들어진 멀티탭 제품을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선택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